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송팔 소식 이유주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뜨거운 여름 송파에는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첫 소식입니다. 이번 호는 제8회 지방선거 특집으로 채워졌습니다. 박성수 제7대 송파구청장은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함께 만들어준 구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남기며 민선 8기도 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송파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민선 8기를 이끌어갈 서강석 당선인은 구민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기대와 성원을 잊지 않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밝히며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소식입니다. 관내 27개 동 경로당에서 웃음운동, 실버체조,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매월 경로당 6곳을 선정해 주 1회 2시간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만 50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해 키오스크 헬프데스크를 마련합니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2022 송파구 어르신 무더위 쉼터를 9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폭염특보 발효 시 운영시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디딤돌 앱을 참고하세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한 보건소 업무와 건강 증진 사업 운영을 재개합니다. 코로나19 후유증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보건소 코로나19 콜센터로 상담 신청해주세요. 6월 27일부터 20명 선착순으로 보건소 비만교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세요.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을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송파구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6월 27일부터 100명 선착순으로 신청 진행됩니다. 1차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합니다. 참여 신청서 작성 후 보건소 메일로 접수해주세요. 이어서 송파 이슈 코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성내천 물놀이장을 재개장합니다.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던 판석을 교체하고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전면 리모델링했는데요. 성내천 물놀이장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성내천 물놀이장은 총 길이 약 160m로 수심이 구간마다 달라 재미있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수질 또한 깨끗하게 관리되며 안전사고에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이 배치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의 선한 영향력 코너입니다. 오금로에 위치한 김상식 피자의 김상식, 정삼순 대표는 15년째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동주민센터의 어르신과 청소년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피자를 전달하며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눔으로 더 큰 행복과 기쁨을 얻는다는 두 대표처럼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착한 가게가 있다면 사연과 함께 이메일 또는 홍보 담당관으로 제보해주세요. 마지막으로 7월 문화 캘린더입니다. 송파의 다양한 문화 공간에서 열리는 원데이 클래스, 공연 등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 후 방문하세요.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7월입니다. 실천하지 못한 계획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